총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스크 수출 통계가 2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마스크 수출을 1차 10%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저 총리실 직원들은 빨리 총리께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실제로 2월 25일인가 6일인가 그렇습니다. 판매업자 수출 금지시켰고요.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한 게 2월 25일인가 6일인가 그때쯤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총리 확인 가능하십니까? 물론 확인 가능하죠. 2월 2일 맞습니까? 아니 제가 그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2월 2일이라고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총리실 직원 아직 없습니까? 정부는 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들어보세요. 불균형을 이룰 때 그러니까요. 총리님은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날짜야 누구나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국민을 향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제가 잘못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마스크 수출액이 60만 달러였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중국의 마스크 수출액이 6,135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말씀대로 2월 2일 날 마스크 중국의 수출을 통제를 했다면 2월 달에는 중국에 대한 마스크 수출액이 뚝 떨어져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런데 2월 20일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무려 1억 1,845만 불입니다. 총리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 날짜는 제가 틀렸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는 제가 그 이 마스크가 국내에 품귀가 시작되는 총리님 잘못 알고 계셨으면 본격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 날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20일까지 1억 1,845만 불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2월 말까지 실적이 1억 3,575만 불입니다. 20일 동안 수출했는 거에서 마지막 열흘 동안 늘어난 게 그냥 1,5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게 2월 25일이나 6일쯤 수출 금지했던 효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1억 1,845만 불이나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거는 작년 12월 기준에서 2월 달 실적은 무려 226배나 폭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출을 해놓고 총리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보충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총리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은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방호복의 그 중국 수출 물량도 한번 보시죠. 중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에 1년 동안 수출한 양이 화면에 나옵니다. 2.1톤입니다. 그리고 2019년 1년 동안에 수출한 양이 1.2톤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100톤, 2월 달에는 무려 170톤을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러면 월 평균치 0.1톤을 월 평균 그동안에 수출했었는데 금년 2월 달에는 170톤을 수출하니까 무려 1,300배입니다. 1,300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써야만 되는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다른 의료용 기기를 수출 통제를 제대로 못한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개월간 중국에 수출한 방호복이 한 벌당 195g으로 잡으면요. 138만 벌입니다. 138만 벌. 중국에 다 수출해놓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의료진들한테 검체를 채취할 때는 방호복 대신에 그냥 의사용 가운 입어라. 우리는 방호복이 없다. 중국에 다 줘버렸다. 말이 되겠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질본에다가 방호복 13,000개를 달라고 공급해달라고 5번이나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5천 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중국이 안정 단계에 드니까 만 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중국에 138만 불이나 수출되도록 가만히 내비뒀다가 만 불 준다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그렇게 무능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자가격리 중에 아직도 병상을 못 찾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무능한 정부를 국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총리? 제가 그 방호복 수출 실적이나 마스크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만약에 이제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스크 하나로 사흘을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총리께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다음에 면 마스크를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식약처장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식약처장은 오염 정도를 판단해서 다시 재사용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초기에는 KF93가요 그 아주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마스크를 못 사서 국민들이 줄 서서 대기하는 상태가 이러니까 말을 바꿔서 이제는 KF80도 괜찮다. 면 마스크도 괜찮다. 이렇게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꾼 것 자체가 정부가 얼마나 사태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전망도 제대로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무능했느냐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민들도 더 이상 수요를 좀 조절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 조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공급을 늘려야죠. 마스크 우리 저 대한민국 그 저 생산 능력이 하루에 1,100만 개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00만 개라고 하는 숫자를 생산 능력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했는 일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대만은 자꾸 시기 보지 마세요. 대만은 당초에 300만 개밖에 생산 못 하던 게 지금 800만 개 그리고 1,400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대만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을 그 못하냐 이거예요. 제조업이 세계 5위라면서요.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왜 마스크 하나는 제대로 못 만드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생각 못하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대만은 사망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망자가 60명입니다. 60명. 메르스 사태 때 뭐라 했습니까? 메르스 때 사망자 39명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뭐라 했어요? 메르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가 무능해서 추경을 했다 일어났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께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탓이다. 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패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추경을 조속히 통과를 해달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힌다. 지금 국민들이 말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의사협회가 7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금 차관이 나와 있는데 방당장은 뭐라 했습니까? 중국에 갔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